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오늘 삼천당제약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같이 한번 안볼 수가 없겠죠? 네,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리, 수급, 그리고 이슈, 다 하나하나 우리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막판 그죠? 네, 장 거의 뭐 끝날 때쯤에 갑자기 위로 치길래 뭐가 있나 했는데 뭐 딱히 뭐 나온 이슈는 없었다. 제가 삼천당제약 시간에 더 많이 강조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죠? 눈에 보이는 게 있냐? 눈에 보이는 게 있냐?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화된 게 있다 없다? 이슈화된 게 없다. 그러면 오늘의 이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그냥 뭐 빠졌으니까 올라갔다 제자리 왔구나 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뭐더뭐뭐 갑자기 위로 튀었으니까 뭐 어떻게 되고 뭐 갑자기 튀었으니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해석하는 순간 등단하시는 겁니다. 소설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뭐 요날 뭐두 번째 음봉을 사실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치만 아직 뭐예요? 요렇게 추세를 타고 온 지지 테스트까지 안 해줬습니다. 아, 지지 테스트 안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잃었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처음 최근에 12만 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었고 이걸 재차 끌어올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전고점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항을 뚫어야 되는 그 구간 전, 이 구간이 되겠죠? 네, 이 구간에서는 뭐 해야 돼요? 힘 모으는 구간이에요. 힘 모으는 구간. 네, 힘 모으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변동성을 거래량을 더 많이 터트려 줘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래량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위로 가기 위해서, 위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매물 소화를 해주고 힘을 모으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07,300원이었죠? 107,300원, 그리고 12만원 그 사이에서는 최대한 변동성을 계속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많이 나와주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까지 소화가 진행이 되면 그때 맞춰서 이슈가 나올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세가 맞아요.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12만 원 위로 무조건 간다. 라는 근거 말고는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근거를 가지고 뭔가 지금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뭐다? 아싸리 12만 원을 뚫던지, 아니, 다시 한번 10만 원 초반대까지 지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여나 지금 손실 구간이신 분들, 아, 물 타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아, 마이너스 찍혀있는 거 꼴보기 싫은데 물 탈까 말까? 아, 지금 타는 구간 아닙니다. 그리고 혹여나 수익 중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은 잠시 잠깐 뒤로 미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추세를 잃지 않았다. 추세를 잃지 않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 표현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혹은 매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저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2만원 위로 돌파, 10만원 하향 돌파에 따른 비중 관리만 그때 가서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허공대TV, 아, 오늘 장이 코스피가 많이 밀렸습니다. 옵션 반길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줬는데 이 변동성이 아래로 그냥 계속 내려가는 변동성만 보이다 보니까 뭐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뭐 그렇게 뭐 강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또 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고 조금 뭔가 능동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도주 체험 어제도 두 종목 수익 실현했고 오늘도 14%한 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좀 부족하다,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수익을 더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3000당 제약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